미소님도 궁금합니다. 아,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. 네.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놀랬어요, 사실. 많이 놀래고 많은 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? 남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.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진짜 더 시간을 좀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좀 지금은 움직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. 우리에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. 그렇죠. 네, 맞아요. 할 때 하자 이런 생각이 맞아요. 좀 드셨다는 네. 얘기예요.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어머니를 위한 추모곡을 네. 예, 발표를 좀 했었죠. Wish You Were Here라는 네. 그런 노래를. 네. 예. . 내적으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있어요. 무대하고 이번에 태연이 형 무대하고 진짜 좋아하신 거를 느꼈어요. 그냥 보면서 좋아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. 프라이데이